지난 4일 배달하다가 본 수원의 명품 아파트라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오며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배달하는 기사님으로 보이는 글쓴이는 배달하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여진 안내문을 보고 뭉클한 생각이 들어서 안내문과 함께 같이 게시판 내용을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요. 해당 안내문을 보면 해당 아파트 입주해 있는 입주민들에게 전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글의 내용을 보면 추워진 날씨에 건강하시고 간에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로 오늘 뗐는데요. 이어 2016년부터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아파트를 위해 애써주신 땡땡땡 보안대원님의 2024년 2월 20일 혈액암 진단으로 항암치료를 위해 2월까지 근무하게 되었다며 위로를 전하였는데요. 그러면서 땡땡땡 대원님의 쾌유를 기원하며 힘든 시기에 도움의 손길로 희망을 드리고자 이렇게 지면을 빌어 10시 일반 마음을 모으고자 한다고 말하며 모금 기간은 일주일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어 올라온 사진에는 모금이 완료된 후 입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는 게시문이었는데요. 게시문에는 많은 분들이 생활문화지원실을 통해 또는 휴일, 야간 등에는 땡땡땡 대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격려의 마음을 모아 주셨으며 지원실을 통해 모금된 성금은 2024년 2월 29일부터 3월 4일 땡땡땡 대원에게 전달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땡땡땡 입주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땡땡땡 대원의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일주일간의 성금 모금 총액은 1,000만원으로 생활문화지원실 460만원 직접 전달로 540만 원이 모여 모금액을 전달한다고 말하며 모금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확인해 보니 해당 주상복합 아파트는 98세대로 이중 49세대가 모금에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모금을 전달받은 땡땡땡 대원의 글도 올라왔는데요. 땡땡땡 대원은 차필로 입주민 모든 분들께 드리는 감사의 글이라고 오늘 떼며 2월 말 일부러 정든 땡땡땡을 떠나는 보안 대원 땡땡땡입니다. 2016년 2월 25일 첫 근무를 시작으로 8년 동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은 저로서는 뜻하지 않게 퇴직하게 된 현실이 믿기지 않을 뿐입니다. 라고 아쉬워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동안 근무하면서 내심 저의 마지막 직장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치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다며, 많은 분들이 격려와 성원을 해주신 것처럼 치료 잘 받고 않게 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안부 인사를 드릴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입주민 모든 분들과 각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저 또한 기원하겠습니다 라며 글을 맺었습니다.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은 명품 주민들 이런 게 사람 사는 정이죠. 짧은 세상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웅다웅 살 필요가 없어요. 최고의 명품 아파트입니다. 쾌차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멋진 입주민들이시네요. 모두 꽃길만 걸으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